안녕하십니까. 한솔병원 유성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외래를 이제 보고 있으면 환자분들이 들어오셔서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여자 의사 선생님도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의사 맞고요. 여자도 맞습니다. 요즘 그 아무래도 대장항문 쪽에 이제 여자 환자분들이 예전에는 남자 선생님들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불편한 상황이 있었지만 막상 병원을 찾기가 참 힘드셨거든요. 요즘은 이제 여자 의사 선생님도 많이 늘고 하시기 때문에 좀 더 병원에 대한 접근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오늘 이제 건강 강좌의 내용은요. 변비, 이제 우리가 항상 당면하고 있는 문제고,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장의 건강이 이제 장 상태가 이제 점점점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젊으셨을 때는 그래도 우리 몸이 이제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보완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처음엔 없었던 변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변비는 우리가 아마 이제 사회 자체가 노령화되면서 나이가 드시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안고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변비를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드셔서도 건강한 장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식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교정이 되어야 되는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외래를 보면 가장 흔하게 오는 이제 항문 질환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이제 가장 흔히 외래에서 볼 수 있는 항문 질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어떤 병이고, 그리고 어떤 이런 병이 진단이 됐을 때 혹시나 집에서 병원 오시기가 힘드신 상황 같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집에서 간략하게 처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이제 변비나 뭐 항문이나 전부 다 이제 대변에 관련된 겁니다. 대변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소화 흡수를 시키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대변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화기관이 어떻게 이제 생겼고 이제 소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아서요. 아마 요즘 뭐 대중매체가 워낙 발달이 잘 돼 있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음식을 이제 우리가 드시면은 입에서 열심히 씹어서 식도로 넘깁니다. 그리고 위로 넘어가면은 이제 위에서 소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좁은 통로입니다. 이 좁은 통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 그 죽 상태로 이제 위에서 많이 소화를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죽으로 만든 상태에서 이제 소장을 한 3m에서 4m 되는 이제 소장을 통과를 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소장에서 거의가 다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으로 이제 실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대장으로 막 넘어왔을 때 대변의 상태는 우리가 흔히 대변 봤을 때 나오는 그런 굳은 변이 아닙니다. 설사변이나 물음변 보시면 이렇게 물고 풀어지는 변, 그런 형태가 이제 막 대장 도착했을 때 변의 상태고요. 실제적으로 이 수분이 이 오른쪽 대장을 거치면서 대부분이 90%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대장을 거쳐서 수분이 흡수되면서 왼쪽 대장, 그다음 가로지르는 대장과 왼쪽 대장을 거쳐서 우리가 흔히 밖에서 보는 변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 가로지르는 대장과 왼쪽 대장을 거치면서 이제 직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배출될 때까지 이 대장에서 실제적으로 이 변이 머무르는 이제 시간이 한 24시간 정도 됩니다. 환자분들 일반 분들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24에서 48시간 안에는 이 대장을 통과해서 이제 변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변 수분이 흡수된 다음 가로지르는 대장과 왼쪽 대장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지렁이들이 연동 운동하듯이 이제 변을 만들어서 막 밀어냅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이 S자형의 결장, 모양 자체가 이 요즘 S라인도 많이 나오는데 S자 결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도 있습니다. 이 S자 결장에 이제 차곡차곡 변을 채워 놓습니다. 채워 놨다가 어느 정도의 어떤 부피가 되면 우리 몸이 장이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짜내게 되거든요. 그때 이 짜내는 운동 자체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변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위의 운동들은 그냥
조금씩 이제 지렁이가 움직이듯이 쪽쪽쪽 짜내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 S자 결장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직장이라고 우리가 여기가 항문이고요. 항문 이쪽에 주머니 모양의 이 공간을 우리가 직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직장으로 변을 내려보는 데 있어서 내려보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이 S자 결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제 쫙쫙 짜내는 그 운동 자체가 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아침 식사를 하고 난 직후와 운동을 하고 난 2시간 이내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병원에 오시면은 그 변비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막 얘기를 하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아마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침 식사하고 계십니까? 아침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아침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S자 결장에서의 장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장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가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 사이입니다. 근데 그 시간대에 이제 아침 식사를 안 하고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장을 쉬게 만들므로 해서 변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변비가 있는 환자분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아침 식사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면은 이제 특히나 아침 운동이 좋은 이유가 야, 가뜩이나 이제 아침에 장 운동 좋은 시기인데 열심히 운동하셔가지고 그 장 운동을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보다는 어떤 변비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침 운동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고 나면은 그런 이제 집중적으로 짜내는 운동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런 운동에 의해서 이제 변이 이 직장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직장으로 내려오면 이 여기서 이제 직장 항문 반사라고 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내려오면은 아 신경 반사에 의해서 뇌로 이제 신경이 전 그 시그널이 이제 신호가 갑니다. 그래서 아 직장에 변이 있다. 변 보고 싶다. 그런 신호를 느끼고 우리가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항문을 둘러싸고 있는 이 근육들을 이제 힘을 주고 배에 힘을 주고 해서 우리가 앉아서 이제 변을 보시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변을 보시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외래에 있어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다양한 증상으로 오십니다. 저 변비 때문에 왔어요. 아 그러면 뭐 때문에 변비냐고 이제 변비라고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대부분 변을 볼 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죽겠어요.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바가지를 흘린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많은 증상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변이 딱딱하다. 이게 주로 변비라고 생각하는 이유고 그 다음에 변 보고 싶은데 꽉 막혀서 안 나옵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심지어는 막 손가락으로 파내고 어떤 분들은 젓가락으로 파내다가 거기 꽂혀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한 이제 변비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변비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이런 증상들 때문인데 뭐 이거 말고도 뭐 소소하게는 횟수가 작다, 아랫배가 불편하고 뭐 덜 받는 느낌 뭐 화장실에서 한 10분 이상 머무른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변비라고 생각하고 이제 오시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서 위에 세 가지가 가장 이제 많은 이제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변비라고 진단을 할 때 의사들이 변비라고 진단을 할 때는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만족으로 해야지만 이제 변비다라고 우리가 의사들이 진단을 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3개월 정도는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3개월 증상. 이게 뭐 연결된 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증상이든 아니면 1월 달 한 달, 3월 달 한 달, 5월 달 한 달 이렇게 띄엄띄엄 있던 합쳐지면은 3개월이 있어야지 증상이 지속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변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증상 중에서도 이제 아까 받는 증상들이 대체로 있습니다. 뭐 변이 딱딱할 때 혹은 변을 볼 때 힘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혹은 보고 나서 덜 받는 느낌 혹은 이제 뭐 꽉 막혀서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어떤 아까 환자분들이 가장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들 이런 증상들 그리고 이제 변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항문 주변을 막 이렇게 손으로 눌러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관장을 해야지만 변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들이 네 번 중에서 한 번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진단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제 세 번 미만, 그러니까 한 3일에 한 번, 이제 4일에 한 번 보시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변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변비가 있을 때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이 변비가 이제 일단 진단은 되었습니다. 진단은 되었는데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치료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왜 생겼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제가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이제 방법이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100명의 변비 환자가 있으면 한 80분 정도는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겼는 변비라기보다는 환자분이 그 변비가 생겼을 당시에 식이습관이나 생활습관이 잘못되시면서 생겼는 변비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있는 변비 환자는 그 100명 중에서 적어도 20%에 불과하다는, 20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20명 문제 있는 변비 환자의 이 리스트, 이제 그룹입니다. 그 문제 중에서 위에 3개는 말 그대로 기능의 문제 때문에 생겼는 변비고, 밑에 2개는 이제 구조적이나 어떤 2차적인 약제, 뭐 전신 질환에 의해서 변비가 생겼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기능의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그 과민성, 이제 변비 환자분들이신데,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변비가 정말 변비냐, 순수 변비 환자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중에 변비형인 환자분이냐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대체로 이런 과민성에서 변비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호소하시는 증상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변비 환자분들 오시면 오자마자 앉아서 하시는 말씀, 똥을 못 넣어요.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똥을 못 넣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흔히 말하시는 건데, 과민성 환자분들이 오시면 얘기를 하시는 게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가스 찬 느낌, 어떤 배가 불편하다, 보고 나서도 덜 받는 느낌, 이런 거를 주로 호소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배변에 대한 횟수를 얘기 드리면 이제 변비에 준하는 그런 횟수들이 나타나고 증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상적으로 약간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과민성 쪽이신지 아니면 순수 변비 쪽이신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서행성 변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그림 보셨는 것처럼 대장을 통과를 해서 직장으로 이제 변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아까 제가 정상인 분들은 대체로 24에서 48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 한 대여섯 번 수축할 때 한두 번밖에 수축을 안 하는, 그러니까 장 자체 운동이 근본적으로 느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서행성 변비 환자분에 속하는 거고요. 직장 출근은 잘 내려왔습니다. 대장 운동 잘해서 잘 내려왔는데 그 S자 결장에서 짜내기 운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항문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제대로 짜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배출이 안 되는 거죠. 체이기만 체이고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직장 출구형 변비고요. 마지막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요 두 가지는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는 진단이 내려지면 그만큼 치료가 쉽습니다. 물론 이제 대장암 치료 쉽다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어떤 변비에 관련해서는 어떤 원인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원인들만 하면 이 원인을 제거하면 변비가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변비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아마 병원 변비 때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사들이 대장내시경 검사하자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대장내시경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이 기질성 변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질성 변비가 있는지를 대장내시경에서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만 치료하면 바로 해결이 되는 게 이 변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내시경은 가장 먼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약을 뭘 쓰시는지, 그 다음 다른 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변비가 이제 그래서 오시면서 변비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제 대장 내시경과 혈액 검사를 통해서 특별한 문제,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기능 검사, 아까 얘기했던 대장의 기능, 직장의 기능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이런 기능 검사들을 해서 아까 문제 있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는지를 일단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렇게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 별다른 문제가 없다. 아까 얘기한 80%에 속할 경우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식이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식이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고식이섬유 식이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배변 훈련이라든지 운동 관련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가장 일반적인 치료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치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치료를 일반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을 못 보신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약물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요즘 약국에서 변비약을 이제 막 상용으로 막 팝니다. 파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환자분들 변비 있어서 오시는 분들 거의 90%가 약국에서 이미 약 드셔서 장 마비돼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듀코락스를 하루에 20알을 드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도 변을 겨우 보셔서 오시는데 그렇게 해서 오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듀코락스라고 하는 뭐 락실, 듀코락스 이런 것들은
우리 병원에서 쓰는 약 중에 가장 강한 약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약에 이미 내성이 생겨버리시면 저희가 약물 치료 답게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도 참 난감하죠. 환자분들은 도움을 청하고 오셨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분들 혹시나 변비약 약국에서 드시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가능하면 자제하시고 병원에 오셔서 약물 치료를 체계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약물 치료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거 염두에 좀 두셔주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일반 치료로 이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정말 쉽습니다. 고섬유 식사, 식이섬유 보충요법, 하루에 1.5에서 2리터 물 먹자. 굉장히 쉽죠, 그죠? 말은 굉장히 쉬운데 이것만큼 실천하기가 힘든 게 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서 본인이 어떤 식사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고섬유, 식이섬유가 많은 그런 음식들을 제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드리게 될 거고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식이섬유만 많이 섭취하시면 오히려 변비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식이섬유를 드실 때는 섬유가 많은 음식들을 드실 때는 물을 같이 드셔주셔야지 항상 그 두 개가 같이 짝으로 들어와줘야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 잘 만들어놔도 마지막에 변 볼 때 자세 안 좋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일반 치료에 있어서는 요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이섬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이섬유 많이 들어봤는데 말 그대로 소장을 통과해서 소화 안 되고 남았는 찌꺼러기가 이제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들은 말 그대로 소화가 안 되고 일부는 뭐 조금 소화가 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소화가 안 되고 대장으로 넘어와서 변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이 식이섬유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식이섬유 1일 권장량 25에서 30g 이래 말하자면 애매합니다. 도대체 얼마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우리 순수 현미밥 있죠? 밥을 하루에 5그릇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죠? 그 양을 우리가 과연 먹을 수 있느냐? 그걸 환자분들한테 얘기 드리면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이제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더 식이섬유 우리가 많은 과일과 야채들을 섭취하지만 그 중에서 섬유질이 많은 것들이 뭔지를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요. 간략하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우선 물에 녹는 식이섬유와 녹지 않는 식이섬유로 나눠집니다. 녹지 않는 섬유가 대체적으로 이제 곡류, 우리 현미라든지 이런 것들 종류, 채소 종류가 이제 물에 녹지 않는 쪽에 속하고요. 물에 녹는 거는 이제 과일, 이제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콩류가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에 속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단지 물에 녹느냐, 녹지 않느냐를 구분하기 위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는 녹지 않고 형태를 잡아주다 보니까 변비 해결에 도움됩니다. 변비와 장 운동에 도움을 주는 게 이 불용성 식이섬유고요. 물에 녹는 식이섬유는 그럼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 녹아서 어떤 제일 상태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안 좋은 콜레스테롤, 이 고혈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만 이런 데 안 좋은 콜레스테롤 흡수와 포도당 흡수를 억제하다 보니까 어떤 고지혈증, 당뇨, 비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방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예전에는 뭐 쓸데없는 그런 거다, 뭐 변은 뭔데 뭐 좀 필요하는 정도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기능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는 단순하게 어떤 변비에 대해서만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도록 하시고 각각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류를 보면요. 우리가 흔히 보는 현미 좋습니다. 보리, 통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아마 요즘 빵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빵집에 가면 요즘 그냥 일반적인 밀가루로 만든 빵도 있지만 통밀로 만든 빵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건강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빵을 드시더라도 가능하면 이런 통밀로 만들어졌는 빵을 드시는 쪽으로 저희가 권해드리고요. 귤이라든지 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밥반 현미반으로 해서 현미밥으로 드시든지 아니면 현미밥을 드시기가 힘들 것 같으면 잡곡밥 종류로 드시는 게 우리 몸에 좋은 이제 식이섬유를 공급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고요. 채소 종류로서 이제 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채소라고 다 우리 몸에 도움이 주느냐? 아닙니다. 우리 몸에 도움을 주면서 변을 보는데 좋은 것들은 고구마나 감자, 양배추, 양상추, 당근, 오이, 브로콜리,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변을 보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되는 거 배추, 콩나물, 거친 산나물 안 좋습니다. 왜냐? 이거는 물에 녹지도 않고 물이 흡수도 안 돼요. 말 그대로 변을 거칠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오셔서 제가 뭐 식이섬유 많이 드셔야 되니까 뭐 과일 야채 많이 드세요. 나 많이 먹고 있는데 하시거든요. 뭘로 드시는데요? 김치볶음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고 김치도 먹고 계속 뭐 김치를 많이 드신다고 하시는 걸로 본인은 섬유질을 많이 섭취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배추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우리 변을 보는데 도움을 안 된다는, 도움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치를 많이 드신다는 거로 이 컵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얘기 드렸는 이런 고구마나 감자, 그다음 양상추 요즘 샐러드해서 만들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드시고 당근이나 오이, 그다음 브로콜리는 뭐 지금까지 TV에 많이 나왔습니다. 브로콜리 성인병 예방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우리 몸의 성인병 예방도 되지만은 이런 변을 보는 데도 또 도움도 많이 되고 하니까 이런 종류의 야채 채소들을 많이 드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네, 다음 수용성 단계로 넘어가서 먼저 과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 다 좋으냐? 아니거든요. 과일 중에서 좋은 거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죠? 키위입니다. 키위가 굉장히 섬유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변비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과일 중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드리는 게 키위입니다. 그래서 키위 두 개, 그 다음 옆에 사과거든요. 근데 사과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껍질째 드셔야 돼요. 껍질째. 껍질에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껍질 깎아서 사과 열심히 드셔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맛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드실 때 껍질째, 그래서 요즘 좀 깨끗하게 씻어서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고 바나나, 파인애플, 배, 마지막에 이제 그 저기 자두 종류, 그런 종류들이 이제 섬유질이 많은데 특히나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셔서 과일 드실 때 키위 두 개, 사과 한 개, 바나나 하나 드시면 참 좋다고 얘기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이섬유 필요로 하는 양의 한 반 정도를 이미 섭취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바나나나 키위 같은 거는 또 싸서 밖에 나가서 먹기도 또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챙겨서 드시는 쪽으로 하시고 근데 단점이 바나나는 드시면서 물 적게 드시면 오히려 변비 일으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과일들은 조금 덜한데 바나나는 좀 심해요. 그래서 아까 봤던 고구마라든지 이 바나나가 이 물을 적게 먹으면서 먹으시면은 변비를 일으키는데 직방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는 많이 먹는데도 변비 있어요 해서 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은 주로 이런 것들 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물 많이 챙겨 드시면서 드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해조류 좋습니다. 우리 손이 잘 알고 있는 다시마, 미역, 김 이런 것들이 이제 섬유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시중에 변비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뭐 다시마 환 드셨다, 그것도 먹고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다 이런 식이섬유들이 다시마에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콩류, 검은 콩 같은 것들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고 물도 많이 먹고 해서 변은 잘 만들어놨어요. 부드럽게 잘 만들어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밀어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습관을 이제 잘 기억하셔서 하시는데 아까 제가 얘기 드렸을 겁니다. 장운동, 밀어내는 운동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장 그 운동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운동 후 첫 2시간 이내 그리고 아침 식사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요 시기에 이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좀 들이시도록 하는 거니까 이 습관을 들이시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세요. 변 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 때만 가시는 게 아니고 아침 식사하고 한 3, 40분 있다가 그냥 화장실에 가서 한번 앉아 계세요. 앉아서 이렇게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배에 마사지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사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장 운동이 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조물조물 만지면서 왼쪽, 특히나 왼쪽 아랫배를 좀 집중적으로 눌러주시는 게 변을 보는 어떤 변이를 느끼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왜 안 나오노 이러고 있지 마시고 앉아서 열심히 만져주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변이가 느껴지시면 바로 화장실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머니들 쉽지 않으신 거 압니다. 애들 학교 보내야지, 남편 되시는 분들 직장 보내야지 다 하다가 느껴지는데 아예 좀 참았다가 하지 뭐 이러고 가시고 참다 보면 어느새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은데 자꾸 무시하면 얘도 확 짜증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삐져서 안 나타나요. 나중에는
그래서 변비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변보고 싶다는 느낌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주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변이가 느껴진다는 게 뭐냐면은 변보고 싶다는 우리의 신경 반사인데 이 신경 반사도 무시를 하면 얘들이 달아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실제로 변 잘 만들어도 변보고 싶다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화장실 가서 열심히 그냥 정말 힘 줘야지 겨우겨우 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제는 문제하면 이런 신경들은요 한번 망가지면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가 느껴지시면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빨리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도 이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환자보다 갑자기 신어오면은 곤란하거든요. 한두 번 무시하긴 하는데 가능하면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뛰어가서 보고 남편 좋습니다. 자식 좋죠? 근데 나중에 똥 못 누시면은 제일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느껴지실 때 꼭 가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화장실에 가셔서는요. 5분 정도 내가 힘을 줘서 용을 썼다 싶으면은 더 이상 힘주지 마세요. 왜냐면은 5분 이상 너무 힘을 많이 주시게 되면 나중에 치질이 잘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문의 출혈이라든지 항문 자체 충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오히려 항문이 붓다 보니까 변 더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힘줬는데 안 나온다 싶으면 그냥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조금 볼리 보시면서 마사지하고 이제 하시다가 또다시 느껴지시면 그때 가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안 나온데 주구장창 앉아서 계속 힘주고 오시면 오히려 더 안 좋다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 운동 후 2시간 이내 아침 식사 직후에 가시는 습관 그리고 변이가 느껴지실 때 꼭 가시도록 하시고 가셔서는 5분 동안 이상은 힘주지 마시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장에 좋은 운동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권하면 어떤 환자분들 운동하고 오셔서 일주일 뒤에 얘기하십니다. 해도 안 되던데요. 무슨 운동 하셨는데요? 열심히 뛰고 오십니다. 뛰는 운동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뛰는 운동은요. 오히려 우리가 막 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장은 그때 안 움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는 가만히 있고 왜냐면은 근육적으로 피를 자꾸 보내줘야 되고 활동량 이런 것들 보내줘야 되다 보니까 장들은 그때 쉽니다. 그래서 뛰는 운동이나 격한 헬스 같은 건 오히려 장 운동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장 운동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걷는 운동입니다. 그것도 3, 40분 정도 하루에 아침에 걷는 운동 참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10분 정도는 좀 걸어서 움직여주세요. 왜냐하면 변비는 분들 가뜩이나 장 운동 떨어져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장 운동 더 안 좋습니까? 식사하고 나서 장의 운동을 도와주기 위한 거라 생각하시고 일어나셔서 10분 정도 이제 산책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복근 강화 운동이 왜 중요하냐? 마지막 밀어내기 한 판에서 중요합니다. 이 배에 힘이 없으면 밀어내지를 못하세요. 여자 환자분들에서 변비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배에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배심 기르는 거 물론 이제 왕자 세계질 정도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탄력 있는 복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변을 잘 밀어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